예, 그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강선무입니다. 그 오후 세션은 그세 분의 연사님을 모시겠고요.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아틀라스 리서치의 정근호 팀장님이십니다. 스마트 TV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정근호 팀장님은 현재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 R&C 팀장님이십니다.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경영공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실 내용은 구글 TV가 선보이고 나서 스마트 TV가 전 세계 주요 가전업체, 유료 TV 사업자 등 많은 그 주목을 받으면서 TV 산업의 패러다임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그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스마트 TV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겠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그 시장을 선점하는 팩터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 그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그 세계적인 동향을 한번 조명해 주시고, 그동안 그중에도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틀러스 리서치 앤 컨설팅의 정근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에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스마트 TV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좀 약간 너무 좀 포괄적인 제목이지만요. 전체 스마트 TV 산업에 대한 이렇게 전반을 쭉 전체 상황을 한번 포괄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뭐 아까 그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 TV가 처음,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 공개된 이후에 스마트 TV라는 말이 IT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 굉장히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TV라고 했으니까 일반 기존의 TV 제조사들, 그리고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했던 업체들, 그리고 게임 콘솔 업체, 서비스, IT 서비스 업체, 기존의 방송사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 TV라는 그 하나의 단어 아래 전부 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또 그만큼 시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각각의 업체들이 이 스마트 TV라는 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건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 시장 조사 업체들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바에 따르면 스마트 TV는 굉장히 앞으로 쭉 성장할 거다.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주목해야 할 만한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 조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 측면에 현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TV 세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세트 시장 자체에서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세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스마트 TV를 과연 스마트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흡한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스마트 TV를 보유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왜 스마트 TV를 구입했는가라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쭉 나왔는데 그냥 최신 TV 구입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TV를 교체할 때가 됐는데 좀 좋은 사양의 TV가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를 구입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즉 인터넷 접속이라든지 어떤 다른 단말과 연결이라든지 기존 커넥티비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스마트 TV의 구매 이유가 상당히 좀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스마트 TV 시장은 너무 좀 약간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단순히 최고 좀 좋은 사양의 TV가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다. 즉 스마트 TV 기능을 갖춘 고사양 TV를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TV 제조사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선보이고 전략을 강화하면서 이런 현상이 조금씩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스마트 TV가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스마트 TV 처음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 양방향성을 갖추고 TV에서도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 TV 등장하기 이전에 IPTV라든지 디지털 케이블 TV에서도 여러 가지 양방향성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VOD 서비스 제공됐었고 그리고 좀 제한적인 형태였지만은 뭐 몇 가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의 개념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스마트 TV와 기존의 그 디지털 방송 플랫폼과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스마트 TV는 뭐가 다른 거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TV는 스마트 생태계와 TV의 결합이다. 여기서 말하는 TV는 하드웨어 그 세트와 TV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스마트 생태계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나타냈듯이 플랫폼과 오픈 마켓플레이스, 개방형 시장입니다. 뭐 이미 스마트폰 통해서 이미 다 검증, 그 효과가 검증된 건데요.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개발자 그러니까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개발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한 앱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개방형 시장. 이 두 개의 스마트한 요소가 TV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TV 자체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개념 그리고 TV 서비스 뭐 케이블 방송, 지상파 방송, IPTV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포괄되는 형태고 이 서비스들이 또 기존의 그 IPTV와 케이블 TV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폐쇄적인 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플랫폼, 오픈 마켓플레이스, 그다음 하드웨어로서의 텔레비전 그리고 서비스로서의 TV 이 네 가지 모두가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융합되며 제공되는 것 그게 스마트 TV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스마트 TV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스마트한 요소가 TV와 접목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스마트 TV를 바라보는 각 업체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TV 제조사들 먼저 보겠습니다. TV 제조사들은 스마트 TV를 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TV의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대형화 물론 여기에 뭐 3D 기능, HD 기능, 또 뭐 여러 가지 뭐 대형화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가격을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긴 하지만 평균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TV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조사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TV는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니까 TV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교체 주기를 줄여서 TV를 자주 사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뭔가 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를 더 추가해서 기존에 그 한번 팔고 마는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TV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TV 메이커는 스마트 TV를 통해서 서비스 애그리게이터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제가 설명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능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를 조금 낮춰보고자 할 수 있고요. 여기다 더해서 서비스를 추가해서 판매 가격을 그러니까 TV 한 대당 얻을 수 있는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즉 기존에는 단순히 하드웨어 메이커였다면은 이제는 서비스 애그리게이터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통합해서 제공하는 이런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면은 기존 업체 그러니까 TV 메이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말씀드린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소비자의 접점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이를 통해서 또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이용 행태 파악을 통해서 서비스 판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빅데이터 서비스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 제가 바라보는 그 TV 메이커의 입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TV 메이커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1, 2위 업체인 국내 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TV 세트 측면에서는 이 외에도 뭐 미국의 비지오, 유럽의 TP 비전, 예전에 필립스죠.
그리고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다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좀 약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업체는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고요. 특히 이제 일본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나오는 중국 업체들은 TV 세트도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셋탑박스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 TV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조사에 의하면 중국 시장이 스마트 TV에서 굉장히 제일 큰 시장을 형성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그런 그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 또 다른 스마트 TV 형태는 바로 셋탑박스죠. 셋탑박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업체들. 여기는 MS, 닌텐도 뭐 다음 이런 업체들 되겠죠. MS나 닌텐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게임기 여기 뭐 소니든 빠졌지만 소니도 포함되고요. 어느 정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소니의 엑스박스는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기존의 하드웨어 소프트 사업의 연장선으로 스마트 TV에 지배를 하는 것이고 기존의 유저 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한쪽으로 또 쭉 가면은 단순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셋탑박스를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니하고 로지텍인데 로지텍은 이미 빠졌지만 소니 같은 업체가 대표적으로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형태로 스마트 TV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하드웨어 판매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태계나 독자적인 플랫폼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글 TV 같은 글로벌 에코시스템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쭉 가면은 셋탑을 선보이긴 하는데 하드웨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셋탑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강조하는 업체들입니다. 즉 뭐 로쿠, 박시 같은 뭐 OTT 계열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국내 다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셋탑박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전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은 서비스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로서 얼만큼 애그리게 그러니까 서비스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할 수 있느냐 저렴하게 또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들의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뭐 최근에 로쿠나 박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로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셋탑박스 형 그러니까 TV 앞에 놓는 셋탑박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빔 프로젝트에 바로 꽂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셋탑박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V나 셋탑박스가 놓여져 있는 공간 집이라는 공간을 또 벗어나서 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까지 벗어나는 그런 형태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업체를 봤을 때 우선 구글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구글은 뭐 구글 TV 플랫폼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발표하면서 스마트 TV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확산시킨 장본인이죠. 이 구글 TV는 최근의 동향을 쭉 보면은 가상 케이블 TV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최근에 뭐 알뜰폰이라고 해서 MVNO들 가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구글 TV는 그러니까 보통 그 IT 서비스 얘기할 때 CPNT로 얘기를 하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모습 보면은 네트워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전부 다 자기 완결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적용 단말과 가입자기 확대를 위해서 광고 콘텐츠 수익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 콘텐츠 수급 비용을 줄이고 잠재 가입자 기반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구글은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이제 두 개, 그러니까 구글 TV 플랫폼뿐만 아니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두 개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입니다. 뭐 다 어떤 건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메이저 CP들의 콘텐츠부터 저쪽 그 롱테일에 속하는 개인 단위의 콘텐츠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는 또 여러 가지 TV 동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북이라든지 음악 같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그러니까 이 구글은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뭐 소니 LG전자 비즈어 같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협력 업체와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자체 단말을 또 내놓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넥서스 4 지금 나왔고 넥서스 10 그러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나왔는데
뭐 넥서스 TV까지 뭐 못 내놓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OEM 업체를 통해서 넥서스 TV를 판매함으로써 완벽한 자기 그러니까 단말 플랫폼 그리고 뭐 서비스는 뭐 애그리게이터 역할이지만 서비스까지 충분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네트워크 부분이 빠지죠. 근데 네트워크 부분은 최근에 구글 TV가 LG U 플러스하고 제휴한 것처럼 제휴를 맺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실상 구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기반의 그러니까 폐쇄적인 기반이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가상 케이블 업체가 되는 거죠. 이 케이블 업체는 기존의 케이블 업체와 개념적이 틀린 게 동시에 전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TV는 지역 단위로 보통 페이 TV는 지역 단위로 라이선스를 받고 서비스를 하죠. 그렇지만 구글 TV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유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업체들과 제휴를 쭉 추진할 수 있죠. 실제로 그 페이 TV 업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스마트 TV를 추진하려는 또 다른 인터넷 업체들도 구글과 쉽게 제휴를 해서 자기가 고객 그러니까 그 잠재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그 콘텐츠 제공 업체들도 크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케이블과 다르게 사실상 제공하는 채널과 서비스가 무한대입니다. 기존 케이블 업체들은 뭐 대역 폭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채널들이 제한돼 있죠. 그래도 뭐 100몇 개, 200몇 개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구글은 케이블 TV 업체로서 무제한의 채널을 제공하는 거죠. 뭐 할리우드 영화사라든지 주요 방송사의 보통 프리미엄 콘텐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동영상 또 개인 개발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많은 것을 전부 다 TV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TV는 아직 그 향후에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스마트 TV 시장을 사실상 개화시켰고 개화시킨 이후에 초기에는 뭐 성과가 좀 안 좋았지만은 구글 TV 성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은 안 했지만 항상 얘기되는 업체가 애플입니다. 애플도 사실상 구글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구글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똑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폐쇄적이라는 거죠. 기존의 그 애플 구조를 보면요. 서비스 콘텐츠 자기 서비스와 일부 그 개발자 생태계를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 앱스토어 그리고 아이튠즈라는 유통 플랫폼 그리고 기존엔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랫폼 자기 iOS나 macOS가 있고요. 그 밑에 자기 단말들이 쭉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여기 이제 제가 소프트뱅크라고 써놨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이제 대표적인 의미를 쓰는 거고요.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스프린트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그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뱅크가 사실 애플하고 굉장히 좀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도 지금 유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네트워크 부분을 그 소프트뱅크가 스프린트로 대표되는 통신사업자들과 본격적으로 제휴하고 또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자기만 갖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들과도 제휴를 하면서 이 완벽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나 서비스가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 맥 그리고 앞으로 뭐 출시될 것 같은 애플 TV 그러니까 세탑이 아니라 TV 세트 형태의 애플 TV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완벽한 통합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TV 산업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의 유료 TV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유료 TV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폐쇄적인 모델로서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갖고 왔었죠. 사업권을 획득하고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용자들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 자기가 직접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TV가 등장하면서 그 역할이 좀 깨지고 있는 거죠. 특히 뭐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코드 커팅, 그러니까 OTT 서비스나 이런 걸 등장하면서 유로 TV 서비스를 해지하고 동영상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만 서비스만 보는 업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또 뭐 반드시 커팅까지는 안 가더라도 코드를 스와핑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상품을 낮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방송 업체들도 어떻게든 스마트 TV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고요. 그 방향성이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적인 서비스나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화하는 기존의 TV 서비스를 스마트화하는 거죠.
여기는 뭐 국내 CNM, 그다음 올렛 KT 올렛 TV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 셋탑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엊그제 SK 브로드밴드도 안드로이드 기반 셋탑을 이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제휴를 해서 삼성전자 TV 세트를 통해서 자신의 케이블 방송, 그러니까 IPTV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료 방송 업체들이 자기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선 서비스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유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콘텐츠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수급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에코시스템 형성하는 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TV 앱 같은 경우 TV 앱은 얼마나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비즈 모델을 제공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데 그 측면에서 이 유료 방송 업체가 약간 좀 경험이 부족하고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접근 형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LG U+가 유일합니다. 바로 구글 TV에 그냥 편승하는 거죠. 구글 TV LG U+가 구글 TV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후발 사업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국내 IPTV 사업자로서 그 세 개 업체 중에서 가장 가입자 수가 적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쉽게 뒤집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TV의 스마트 TV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자기가 직접 기술하는 게 아니라 구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한 것도 있지만 이 구글이라는 글로벌 업체를 틈타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거부할 것이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TV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는 구글이지만 아직까지는 로컬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컬 시장에서 기존의 강한 입지를 갖고 있는 TV 사업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LG U+가 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LG U+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TV 서비스는 가정 내에 들어가는 그 선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TV 서비스 그리고 브로드밴드 더 나가서 모바일 서비스까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서비스를 하나 뺏어오면 즉 브로드밴드 회선을 하나 뺏어오면 거기에 그 가정 내에 딸린 가족 구성원의 모바일 서비스까지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자를 그 모바일 측면에서의 가입자까지 반전을 할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LG U+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면도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그러니까 던파이프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미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이나 모바일 사업에서 통신사들이 던파이프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렇지만 TV 사업에서도 이렇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LG U+가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뭐 시도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계속해서 뭐 더 강조하지 않고 서비스 측면은 구글 TV에 계속 편승해 간다고 하면은 이 서비스는 모두 구글이 통제하게 되죠. 구글이 통제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이용자의 그 정보를 취합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지출할 비용,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것도 구글에게 상당 부분 간다는 겁니다. 즉 LG U+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덤파이프가 돼서 앞으로 장기적인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로 제가 기존의 TV 사업과 관련된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좀 바라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TV 사업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변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서비스가 지금 스마트 TV를 제공될 거냐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크게 동영상 서비스와 TV 앱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영상 서비스가 스마트 TV에서 가장 계속 강력한 킬러 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더 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제공하느냐 더 많은 지상파 방송 그러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를 제공하느냐 이런 게 지금 경쟁력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TV 앱, 뭐 소셜 TV, 커뮤니케이션, 게임, 홈 오토메이션 또 뭐 여기 또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이 서비스들은 아직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그래도 주목받는 것이 바로 그 소셜 TV와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제가 아까 그 밖에서 이제 시연하고 있는 서비스를 쭉 봤더니 그 상당수 많은 부분 그 서비스들이 전부 다 그 소셜하고 게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제가 또 맞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과 어느 정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소셜 TV는 소위 말하는 이제 워터쿨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PC에서 SNS 이용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TV 시청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방송사에게 위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TV 시청률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워터폴 이펙트라는 게 뭐 우물과 정담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예. 이 SNS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더 TV에 많은 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은 뭐 영원한 킬러 앱 중에 하나죠. PC건 모바일이건. 근데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셋탑박스 통해서도 쉽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소셜 TV나 클라우드 게임 이런 서비스들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컨트롤러 문제죠. TV의 컨트롤러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기서 이제 엔스크린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초반 그 엔스크린은 초반에는 하드웨어 중심적인 시각에 좀 줄을 잃었습니다. 즉 TV, PC, 태블릿, 스마트폰은 전부 다 배타적인 이용관계 갖고 있다. 하나를 쓰면 하나를 이용 못한다. 그러니까 태블릿을 많이 쓰면 그만큼 TV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대체제 관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 서비스를 각각의 단말에 맞는 UI나 기능으로 제공해서 오히려 더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조사 결과에서도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단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TV 외에 스마트 단말,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어떤 컨트롤러 역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창으로서 세컨 TV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스크린이 더 확대돼서 이제 결국 스마트 홈 서비스 연결될 텐데요. 스마트 홈은 아무래도 그 개인 단위 엔스크린 서비스와 좀 성격이 다르죠. 엔스크린 서비스라는 것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말들을 서로 연계하는 서비스죠. 그렇지만 TV라는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가정용 서비스였습니다. 가정의 거실에 놓고 이용한 서비스였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스마트 홈이라는 서비스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뭐 여기 스마트 TV가 됐죠. 가족 공용 TV 그리고 각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엔스크린 환경이 서로 연계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뭐 가장이 아빠가 자기 자녀의 이용을 통제를 하고 콘텐츠 구입을 대행해주고 여러 가지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엔스크린 서비스 더 나가서 스마트 홈 서비스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BM 발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여기는 아직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유료 방송은 그 서비스 제공 업체가 유일한 그 빌링 주체였죠. IPTV 업체, 케이블 TV 업체가 그냥 소비자한테 돈을 월정에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 TV는 서비스 제공 주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단말 업체도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돈을 내야 될 주체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럼 이거를 누가 통합해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각각 업체들이 그냥 따로따로 제공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혼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는 방법에서도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 또 가입형 월 얼마 뭐 그런 가입형 서비스 페이퍼뷰 콘텐츠 한 건당 얼마 그리고 인앱펄체이스 하나 무료로 보다가 이게 프리미엄 서비스죠. 무료 보다가 또 이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형태도 될 거고요. 또 콘텐츠 측면에서도 콘텐츠 하나가 통째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TV 이제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떤 클립별로 잘라져서 유통이 된다거나 뭐 그런 새로운 다양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TV 메이커 입장에서도 그 TV의 그 서비스 이용료를 TV 판매 가격에 포함시켜서 제공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BM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누가 가장 효과적인 BM을 먼저 발굴하고 선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TV 전체 에코시스템에서의 경쟁력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스마트 TV는 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입니다. 즉 하드웨어에 이제 갇힌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는 기존의 그 하드웨어 하나에 갇힌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를 벗어나서 다양한 단말과 가전기기 연결을 통해서 동일한 UI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TV에 최적화된 킬러 서비스 BM 발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킬러 앱이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인데요. 스마트 TV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꼭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스마트 TV는 부가 서비스인가?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라면 기존에 그 라이선스 받고 제공되는 유로 TV와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망진위성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떤 통신사나 스마트 TV 업체, IT 서비스 업체, 즉 스마트 TV 관련된 에코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 그런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너무 좀 빠르게 좀 급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그런 시장 상황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한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예, LG전자의 곽국현입니다.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항상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나 삼성처럼 이제 TV 그다음 콘텐츠 프로바이더, 디스트리뷰터 있는데 스마트 TV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LG U+하고 그 구글 TV가 같이 한 그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LG나 삼성 그야말로 모니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스마트 TV의 서비스나 아니면 플랫폼을 놓고서 상당히 그 선취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쪽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상세한 걸 떠나서 멀리 봤을 때 각 사업자가 가지는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의 그 역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플랫폼의 그 주도권은 파이널리 어떤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될 걸로 그렇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주식시장 예측해달라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TV 제조사 그리고 뭐 서비스 업체, 플랫폼 업체들 같은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시장 선점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금 TV 산업도 결국은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게 붙으면서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시장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러니까 폰과 태블릿 시장을 보면요, 즉 스마트 기존의 스마트 단말이라고 하는 시장이죠.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구글 플랫폼 업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구글 애플도 일단 플랫폼 업체로 본다면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플랫폼 업체가 상당히 여러 CP를 이끌고 시장을 쭉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단말 업체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뭐 최근에 LG전자도 굉장히 뭐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런 소수 몇몇 업체들 빼고는 굉장히 많은 단말 업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TV도 이제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스마트 TV가 되면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그 또 TV 자체를 보면은 그 단말 측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기능 측면에서 뭐 3D 기능, HD 기능 뭐 여러 가지 뭐 대형화 기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차별화 요소가 좀 있긴 있겠지만은 스마트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스마트 TV로 가면서 그 플랫폼 업체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그 플랫폼 업체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누가 더 많은 서비스 그다음 콘텐츠를 끌어들이냐는 그 경쟁이 되겠죠.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예. 예. 결국 승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나요? 예, 두 번째, 예, 저기 저쪽 뒤에도 질문하시려고 했었는데요. 예, 저쪽, 예. 큰 목소리로 질문해 주시죠, 그냥.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저 KBS 임성기라고 합니다. 설명 잘 감사드리고요. 하나 여쭤볼 게, 구글 플랫폼 기반으로 시장 상황을 설명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구글 플랫폼 기반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구글 TV하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좀 약간 어정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구글 TV야 뭐 구글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TV를 타겟으로 하니까 명확한데 이게 안드로이드 플랫폼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TV 특히 이제 TV 시장 스마트 TV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구글 TV가 있고 구글 TV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안드로 그러니까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 약간 변형을 해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TV 뭐 TV나 셋탑박스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 아마존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를 가져다가 그걸 커스터마이즈해서 제공하는 지금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안드로이드지만은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TV 쪽에서도 본다면은 저는 안드로이드를 수정해서 그러니까 자체 플랫 그러니까 약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이건 구글 TV 플랫폼이 그러니까 구글의 생태계 타는 게 아니다. 결국 별도의 독자적인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향후에는 구글이 물론 많은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향후 구글이 실제로 TV 생태계를 굉장히 더 강력하게 통제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앱스토어의 접근을 제한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구글 TV를 아닌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구글이 향후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완전히 별도의 그 연결고리를 차단해버리지 않을까. 물론 안드로이드가 공개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쓰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거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안드로이드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마찬가지였지만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협력업체를 더 많이 끌어올 것이냐, 그 고민 똑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안드로이드를 탔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예. 예, 문화방송 미래전략 실장 안태코입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홀더 입장에서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드는데 지금 이 스마트 TV를 보면은 그 광고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유료 쪽으로 가는데 이 플랫폼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아 그럼 주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스마트 TV로 가면서도 그 뭐랄까 이 콘텐츠 홀더들 콘텐츠 생산자들한테 어떻게 돈을 배분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더는 뭐냐면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텔레비전 수상기 업체들의 약간 농간 같아요. 뭐 엄청나게 그리고 엔지니어들 얘기 들으면 맨날 사람들 텔레비전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텔레비전 많이 그렇게 많이 뭐 볼 적도 없고 근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텔레비전만 봐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뭐랄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원이 배분될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어떤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CP 입장에서 그 BM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제가 그 말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스마트 TV 쪽에서는 어떤 정확하게 확립된 이게 가장 좋다라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합의하는 수익 모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수익 배분 모델은 가장 유력시 되고 있죠. 그 수익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여기서 이제 광고를 기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돈을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수익 배분 모델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그럼 각 플레이어들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거는 이제 기싸움이 되겠죠.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게 될 것이냐 거긴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 TV 생태계에서 보면 프리미엄 콘텐츠의 그 영향력이 크다고 봤을 때 CP가 가져가는 분량이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또 그리고 CP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역으로 그러니까 많이 한 번에 많이 받아야 될 수 있지만은 또 역으로 어떤 구글 그러니까 LG 플러스 뭐 요즘 그러니까 LG 플러스 같은 구글 TV를 편승해서 글로벌로 더 어떤 그 리처블 마켓이라고 하죠. 도달할 수 있는 시장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에 단가를 낮춤으로써 그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싸이 열풍이 뭐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은 전혀 마케팅 안 했지만 해외 마케팅은 안 했지만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타고서 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 스마트 TV라는 플랫폼이 이제 로컬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글로벌로 확대되는 순간에 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어느 정도 CP들이라면은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TV에 사람들이 TV를 바라보는 이용 행태가 아직까지도 좀 그러니까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거기에 좀 더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이동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좀 조금씩 바뀐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동영상 콘텐츠를 갖고 있는 CP의 영향력이 좀 감소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유지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예, 두 번째 질문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그 지금 이게 이 뭐냐면 이거죠.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렸는데 스마트 TV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텔레비전을 되게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막 인터랙티브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는 이유가 릴렉스하면서 보면서 사실 뭐 아까 워터쿨러 이펙트도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내일 회사 나가서 아니면 내일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뭐 이렇게 대화의 어떤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스마트 TV에서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뭐 공부하듯이 하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될 거냐 저는 그렇게 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휴먼 팩터에 대한 스터디가 돼 있는 게 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저 엔지니어들하고 이 저 TV 업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상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는 문제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스마트 TV의 논의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린백, 린포워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는 원래 린백이었는데 린포워드 형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구글 TV가 뭐 잘 안 됐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그런 생태를 변화시키지 못한 거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쭉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TV 그럼 이용 장기적인 이용 행태가 변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TV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 TV라는 수단을 개인 단말로 볼 거냐 아니면은 가정에서 어떤 가정 단위의 단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그 바라본 시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TV 네. 서비스 측면에서 네. 개인 단말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액티브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 이용하는 행태가 더 증가할 것이고요. 가정 내에서 좀 편하게 보는 그 이용 행태 계속 간다면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만 그런 형태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뭐 큐레이션 서비스 많이 얘기하죠. 개인화 서비스, 개인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자동화해서 어느 정도 맞춤형을 잘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서 개인이 원하는 걸 그러니까 원하는 걸 잘 그러니까 밝혀내고 제공할 수 있다면은 또 굉장히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TV는 스마트 TV가 아니고 스마트 단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좋은 발표해 주신 정근호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